마일로 식빵, 초코맛, 포우니 식빵, 얼그레이 맛, 앙코 식빵, 우유 맛.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야, 앙코! 엄청 예뻐! 우리 집 미모 담당. 앙코야! 요즘 보니까 앙코랑 백치랑 뭔가 좀 결이 비슷해요. 자꾸 보다 보니까 둘 다 뭔가 서양 쪽 배우를 닮은 느낌? 백치는 백차득이요. 앙꼬는 앙꼬니오 반데라스. 앙꼬야! 잘생겼다 우리 애기. 오, 좋아요. 크, 치한다. 그리고 우리 마일로는 국내 배우 마진욱, 마인국 약간 요런 느낌. 말로 이렇게 빵 똑같이 나오지. 어이구, 아이고, 웃었어. 좋아요. 아이고, 이쁘다. 말로 이거 보세요. 좋아요. 잘생겼다, 내 새끼. 그리고 우리 레아 공주님. 레아 공주님은 약간 귀여워. 레아는 누구 닮았지? 닮은 사람이 없네. 레아는 레아다. 응, 귀여워. 우리 토르는 이 스크래처 붙박입니다. 매주 이모 사랑해요. 했어? 귀여워. 오키, 아이고, 리오키. 오키 아주 그냥 출석률이 좋아요. 오늘 별로 안 춥네. 그치? 오키야, 맛있는 거 줄까? 응? 거기다 푸딩 줄까, 푸딩? 좀만 기다려봐. 옳지. 아이고, 잘 먹어. 오키야, 그거 먹고 있어. 나는 시내에 또 나갔다 와야 돼. 잘 놀고 있어요. 이따 와서 놀아줄게. 아이, 예뻐. 오키, 짝지 양말. 너무 귀엽지? 귀여워.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오키가 우리 오키가 여기 있지요. 오키야, 오키야, 내가 여기다가 사료 좀 줄게. 알았지? 기다려. 오키 여기 냠냠. 에이, 귀여워. 오키 여기 냠냠 먹고 있어. 알았지? 오, 저 녀석입니다. 뉴페이스 노랑둥이. 비가 오지만 밥을 먹으러 왔어. 안녕. 저 아이의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름은 호두랑 둘이 형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생긴 게 너무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래서 이 아이도 뭔가 견과류와 관련된 이름을 지어주고자 아몬드가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냥 아몬드 하면은 조금 딱딱하니까 아몽이라고 지어봤어요. 왜냐면 애몽이랑 좀 약간 둘이 비슷해요. 애몽이 노란 버전 느낌이 나갖고 아몽이. 비가 많이 오네. 오키는 지금 저기에 놔준 집에 얌전히 잘 숨어있어요. 아몽이도 얼굴이 엄청 커요. 덩치도 진짜 커요. 너도야. 에이, 귀여워 우리 애기. 제 목소리 듣더니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랬어. 냠냠 먹자, 냠냠. 시면 왔어, 이거 먹어. 울지 말고. 엄청 춥다. 준이야, 너무 추워. 뭐 손시려고. 백치야? 잘 잤어, 우리 백치?
준이 왜 이쁘게 그러고 있어? 백치. 짠짠짠. 준이 봐봐. 손 트는 거 봐. 임시기. 엄마 때리려고. 응? 아, 별채는 후끈후끈 하구나. 후끈후끈해요. 엄마 따뜻해. 엄마 탐험대 가봅시다. 아유, 이뻐. 왜 이렇게 이쁘냐? 가자, 준이야, 가자. 알지. 우리 통통 준이. 통통. 아이고, 우리 통통이. 어? 하품했어, 이놈 새끼. 발에 치인다, 보보야. 지금 보보가 이러다가 제 발에 몇 번 치여가지고. 밥이 남았네. 싹싹 긁어 먹어야지, 애기야. 지금 밖에 애들은 추워갖고 지금, 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싹싹 긁어 먹어야지, 백치야. 듣고 있어, 백치? 이놈 새끼. 기집애 새 밥 부어주니까 먹는 거 봐. 먹어, 먹어. 누가 있어? 여기 보면은 도치랑 도도랑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도치 다 먹었어.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잘 먹네 우리 애기. 아이 우리 보고 행복해. 와, 또 비가 온다, 야. 가다면 야옹이. 미옹, 미옹. 아! 나야. 아휴. 이렇게 만져주는 거 좋아해서 어떡해? 보고야. 이거를 무릎에 앉혀볼까? 보보 무릎에 앉았다. 보보야. 무릎 고양이. 뽀뽀이 놀랬어. 뽀뽀하니까 놀라는 거 봐. 진짜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 같지 않습니까? 갈갈이 녀석. 이놈 새끼. 뽀뽀 이거 좋아? 버리지 말까? 소중해? 우리 뽀뽀. 응? 박스가 더 좋아. 진짜 돈 주고 사줘봤자 소용이 없어, 소용이. 새끼. 진짜 소용 새끼. 코코야, 너 할아버지한테 이놈 새끼 내 이놈 하려고. 너 할아버지가 내 이놈 한다. 그 좋았다. 발 뭔데? 귀엽게. 젤리 미쳤다. 우리 댕댕이 거기 숨어 있어. 아이고 세상에. 귀여워 죽겠네, 진짜. 우리 백치 안식처예요. 아유, 우리 댕댕이 너무 귀여워 죽겠다. 오늘 때문에 청소를 할 수가 없네, 너무 귀여워. 청소를 시작해볼게요.
누웠어. 그거 누웠어. 발라다니서 발라다. 발라다니서 발라다. 멋있어. 이거 미치. 여기요. 백치야 너무 편해 보여. 아이 귀여워. 아기 고양이 같아. 진짜 아기 고양이 같네. 뚜루루루루루루. 꼬미들 놀고 싶어요? 응? 꼬미들 놀고 싶어? 꼬미들. 야, 비가 오지게 온다, 진짜. 애기 너무 귀여워. 헤헤, 난 안 보이겠지? 그리고 지금 빙구웃음을 짓고 있는 백치입니다. 약간 푸딩 같은데? 야 너 지금 방금 푸딩 같았어. 지쳤어? 야 이거 하고 지치면 어떡해. 우리 백치 어떡하면 좋아. 요거 놀고 지친 백치. 아이고 아이고 웃겨 정말. 뭐해? 쫀니가 백치가 자는 곳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쫀니야 아빠 있어 거기? 아빠한테 가고 싶어? 제주도는 지금 미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해는 또 쨍쨍하거든요? 대체 이게 뭐야? 와 지금 오늘 여기서 베베식당 완전 문 닫을 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가 와도 그냥 바람이 불어. 오케이 아빠 가서 저기 와서 밥 먹어. 날라가겠어. 오늘은 자기 비밀 아지트에도 밥을 먹겠다. 바람을 피해서 지금 벤치 아래에서 밥을 먹고 있는 오키. 응? 우리 씩씩이. 맞다 이거 있잖아요. 집 밑에 오키 밑에 있는 저 풀이 글쎄 호랑이 풀이래요. 얘네들이 이 밑에서 떼굴떼굴 굴렀던 이유가 바로 이 호랑이 풀이라고 합니다. 저희 벤치 근처에 이런 풀들이 많이 나는데 이게 치유 효과가 있어갖고 고양이들이 잘 구른다고 하네요. 구독자분이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어내 새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제주도의 날씨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야 날아가지 않게 꽉 붙잡고 먹어. 아이고 아이고 스크래치도 안 해. 지도 고양이라고. 아이고 귀여워. 뒷모습만 보면 도치 같네. 도치의 미래인가? 아이고 이놈 새끼 실하네 실해. 이 녀석도 곧 땅콩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듣고 있니? 잘 가. 귀여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야. 역대급이네 역대급. 태풍 때도 이 정도로 바람이 불진 않았는데. 해가 나고 있어. 보이시나요? 비가 옆으로 오고 있습니다.
쿠키야, 냠냠 먹었어? 기집애. 이제 마당에 아주 정착을 했구만. 어제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었거든요. 태풍보다 더 심하게. 근데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대단해. 여기 안에 보이시죠? 이거 벽돌 겁나 큰 거 깔아놓고 안에 돌덩이도 두 개로 지지를 해놨더니 살아남았어요. 애들도 발자국 다녀가 는 적이 있습니다. 귀여워 죽겠네. 여기 오케이, 맘마 먹고 잘 놀고 있어 알았지? 이따 또 나올게. 나도 청소해야 돼. 아이고. 우리 오케이 크리스마스다. 어디 갔나? 아무것도 안 보이네. 발코랑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 색깔이 교차돼서 좋고 짝짝이 너무 귀여워요. 오케이, 이따 봐.